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이대일용 소형원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상담 1, 2부 오늘 목요일을 맞이해서 2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2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6시에는 황주명 대표님이, 그리고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7시는요, 서용원 전문가님, 스마트 전략가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종목상담 1, 2부를 함께 꾸려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남은 시간 또 열심히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서영원 전문가님, 네. 혹시 나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음식이요? 네. 그럼 그것만 먹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닌데, 네. 그거를 많이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20대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칼슘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이요?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칼슘을 후기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40대는요,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해요. 이렇게 나이에 맞게 좀 많이 섭취하면 좋을 음식이 있는 것처럼 내 계좌의 상태에 맞게 좀 전략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요. 네. 사실 주식 투자는 나이에 따라서 투자도 전략도 약간씩은 다를 필요도 있죠. 정말요? 그럼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너무 위험성 있는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조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는 종목이 내 종목과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화랑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 계좌에 담겨있는 비중과 가격 종목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알찬 상담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푸짐한 선물까지 제가 책임지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네. 뭐 상담도 상담인데 USB에 대한 인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비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전에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책에 없는 정말 디테일한 그러한 비법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오늘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내 계좌에 대한 또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도 역시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3일 문자 무료 체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무료 문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열심히 그리고 좀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또 출발을 네. 드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출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한번 종목 상담 1, 2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 2구 출발! 출발! 네, 3월 시장을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월 달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겁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는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변동성을 좀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날이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끔하게 좀 해결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상담과 좀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지금 밑에 하단에 나오시는 QR코드로 스캔을 해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함께 또 상담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권을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는 그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지수는 안정을 좀 받고 있지만 내 계좌의 종목들은 별 볼 일이 없죠. 지금 현재 투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좀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려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좀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예금 자체가 좀 줄어드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뭐 채권 금리죠.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것이 꼭 증시를 떨어뜨린다라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게 오르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돼라는 수급들이 훨씬 더 좀 강하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연준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고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까지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내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종목들 미국에서는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구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상승하는 거는 진짜 정말 처음 봅니다. 근데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인가 외국인들은 변동성을 해지할 만한 수단들이 정말 많죠. 뭐 선물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고 파생시장을 통해서 또는 주식 선물을 통해서도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투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승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올바른 종목들을 들고 있고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흙바닥에서 움직인다라면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바른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끌고 가는 이런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수보다는 지수는 계속 박스권의 흐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는 소비주 관련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세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죠. 파라다이스, 신세계,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파라다이스랑 신세계는 상당히 좀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할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호텔신라 아직 좀 덜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벌써 수익권이다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 참 많은데 지금 현재권에서 아직은 호텔신라는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호텔신라 같은 이런 좀 소비주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흐름들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포트를 좀 형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지금 어려운 시장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목요일은 항상 제가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하죠. 여러분들 하단에 좀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 8시에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여러분들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캔들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나 비중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내 개조화가 건강해지는 비법 조금은 섭취하셨나요?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개조화 맞춤형 상담이 시작됩니다. 아, 내 계좌, 그래, 나는 이 정도 비중으로 얼마에 매수했어? 그런 상담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저희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맞춤형 전략, 서용훈 전문가님께서 짜드린다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돌려라 돌려라 돌림판 시간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용훈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훈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가득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USB도 좋고 상담도 좋은데 문자 체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문자 체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셔도 되고요. 나는 길게 보내는 게 좀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보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종목상담 119 2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1부와 2부를 통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그리고 금요일 6시에는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 하시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부 7시는요. 스마트 전략가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항상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정말 많은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전화 상담 번호를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떠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린다고 해요. 내일은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데 이 비가 정말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따뜻한 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방송에 많은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나는 선정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좀 종목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해승산업. 네. 그거 30% 12,400원에 그 지난달 16일 날 매수했거든요. 방송 보고 했었어요. 처음 했는 게 이렇게 몰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한 번에 30% 사신 건가요? 예. 아, 그러셨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다음번에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인 것은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줬고 기업 내용 자체는 건물 관리라든가 뭐 용역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회사의 한국 패키지 관련된 흐름들과 한국 제지에 대한 합병 뉴스도 좀 있었어가지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거에 비해서 엉덩이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못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부분들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물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여유를 갖고 좀 보실 수 있다라면 저는 좀 더 길게 끌고 가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단기로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주식은 또 장기 투자가 상당히 좀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인내심을 갖고 더 담진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 담으면 평당가를 낮추려면 한 30%를 더 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 종목에 네. 60%의 포트가 담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혀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0%를 잡으셨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예. 보시면은 매수가가 여기거든요. 이 자리 전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여기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12,700원, 800원 자리에 상당히 좀 고점을 좀 여러 번 터치하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한번 바닥이 올라온 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대로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의 지지라인 형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시간 문제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들은 주가는 결국에 실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목표가를 저는 좀 14,000원을 좀 잡아드릴게요. 14,000원을 올라오면 또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휘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저는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네. 부분들은 13,500원을 딱 꺼놓고 그 자리가 네.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갈 거를 기대를 해보시고 홀딩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나머지 물량이 13,5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던지는 이런 전략들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네. 하단 라인이 15,000원 잡아드리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궁금증 해결되셨으니까 이제 선물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네.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많이 봐주시고 계신가요? 네, 많이 보는 편이죠. 정말요. 제가 이번에 네. 선물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볼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119 대박납시다 라고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119 대박납시다. 시청자님도 대박납시다. 감사합니다. 맞다. 선물을 받아가시고 오고 가는 정다운 덕담들 그리고 정다운 선물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앞으로 성공 네.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저희 언제나 행복한 방송 종목상담 119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상담 그리고 행복을 더해드리기 위한 선물의 시간이 빠르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이들 고민 보내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USB도 오늘 5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에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는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문자 체험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마음을 열어두고 이렇게 문자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유료 체험이 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랑 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이고 또 함께 또 계속 종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선물까지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면 5G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또 전화 상담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작년 10월 달쯤에 알테오젠을 매수를 했는데 네. 18만 8천 원에 30%예요. 네. 근데 오늘도 많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알테오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이런 흐름들이 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바이오주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바이오 시밀러 사업 쪽을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이 뒷받침이 되는 바이오주 중에 하나다라는 점들을 좀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월 달이 감사 보고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임상 실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많은 종목들이 각자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들이기도 하고 혹시나 실적이 좀안 좋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실적 때문에 뭐 우려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장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이후에 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들이나 움직임들이 적어도 3월 감사 시즌이 좀 지나고 나야 어느 정도 메이저 수급들의 매기세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수급들도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알테오존도 3월달은 조금 지나가야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에서 이제 강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강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자리를 살펴드리면 지금 주봉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알테오젠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부분들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 조금 하단 라인이죠. 12,500원 전후 12만? 12,400원, 12만 200, 2천 원, 12만 4천 원, 5천 원 정도가 지지를 받아줘야 될 겁니다.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아주고 지난주에도 이 자리까지 살짝 밀렸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이제 3월 이후에는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가 18만 8천 원짜리면 여기에 매물 때는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상단에 대해서 쏟아진 자리가 딱그 자리에서 터치라고 꺾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갖는다라면 한 16만 원 왔을 때 일부는 조금 덜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2만 5천 원이 들어왔을 때 조금 포트를 좀 편입을 해서 4월 달에 좀 평당가를 맞춰 놓으시면 그때 돼서는 저는 조금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롱런을 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6만 원 선에서 일부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저점을 다시 찍었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좀 낮춰놓고, 네, 맞습니다. 그런 18만 원까지 가기는 좀 힘든 건가요? 당장 흐름들에서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중이 전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홀딩은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점들은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힘내시길 너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별 씨께서 이제 또 선물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은별씨. 반갑습니다. 제가 또 에너지 넘치게 좋은 선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턴 어라운드를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을 시원하게 턴 시키도록 해볼게요. 턴 어라운드. 네, 돌림판 턴턴턴.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돌려봤는데 이 돌림판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양념치킨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여유롭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에너지 받고 갈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푸짐한 선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023772-0256번, 문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USB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선정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3일 무료 문자 체험,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난 이게 더 소중해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3일 무료 문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무료 문자를 접수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정말 한 가지 아니고 두 가지 아니고 세 가지 그 이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상담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선물을 참 좋은 걸 많이 받아가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상당히 좀 따뜻하네요. 자, 다음 선물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종목 상담을 신청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장 끝나고,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무료 방송이라고 네 글자를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바로 여러분 문자로 좀 보내질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장 끝나고 들어오시고 제가 이미 오픈을 해놨거든요. 이미 들어와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계셔가지고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하고 우리가 또 실전에 필요한 매매법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동양물산이고요. 네. 1695원에 30%입니다. 1695원에 30%요? 네. 오늘 다 30%를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한 번에 사셨어요? 아니요, 저 조금 물타기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추가 매수를 네. 하신 거군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사실 주식은 올라가는 네. 게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농기계 관련된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담배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근데 실적이 최근에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결국엔 실적을 따라가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번에 흑자까지 좀 나면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죠. 주가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600원짜리가 1,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의 흐름들에서 조금 이제 시장의 탄력들이 변해가는 부분들에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을 낮춰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건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다가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벌어진 흐름들을 보셨다가 수렴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서 저는 수렴 과정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역시 조금 길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조금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2주 동안 상단을 터치하고 오늘 좀 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종목이 이렇게 아랫꼬리를 이렇게 다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달리면은 좀 다행이겠지만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라면 1,500원 초반대라든가 1,400원 중반대까지는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덜어내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그냥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한 템포 늦춰서 그냥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라면은
제가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보시면서 수렴 과정이 겪어지면 저는 뭐 1,800원대까지도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셔서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일부는 한 1,700원 넘어간 자리에서 좀 정리를 했다가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조금 포트 조절을 해 나가시면 그래도 지금 당장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선물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힘내라 힘 우리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청자님께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인사보다 먼저 응원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힘내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도 저에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라 힘 답가를 부탁드립니다. 힘내라 힘. 네, 시청자님 힘내겠습니다. 힘. 과연? 아, 요즘 장이 정말 어렵죠.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속상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양념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가고요. 한 달 정도 시간 소요되니까요.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께 오늘도 좋은 선물을 계속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난이 상담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다 하시다면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요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USB도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요. 저희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응원이 가득 담기면 담길수록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 문자 체험도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번호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종목 고민들을 보내주셔도 자동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 보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선물이 상당히 좋네요. 그죠? 많은 분들이 좋은 선물을 받아가셔서 너무 기쁜데 요새 닭값도 비싸다는데 양념치킨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종목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 이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노란톡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방송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장 끝나고 공개 방송도 있지만 또 노란톡에 참여하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시황도 알려드리거든요. 지금 빨리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QR코드 스캔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에다가 제 이름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또 바로 끝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게 또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또 방송 끝나고 지금 공개 방송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참여 안내는 또 간단합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번에는 무료 방송 네 자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제 이름하고 무료 방송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문자 상담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27212님께서 GS 올려주셨는데요. GS 39,000원 비중 25% 수고하십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G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주사로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GS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이제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배구조라든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2021년도 경제 사이클의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ESG입니다. ESG에서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 특히 순환출자고리를 끊어가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은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 좀 갖고 온 것도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GS의 흐름들을 보시면 매수가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39,000원이면 오늘 사신 것 같이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좀 한 단계 레벨업이 했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유롭게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왜 저항을 맞냐? 라고 보신다라면은 상단과 하단에 꺾여 내린 지점에 딱 중심 가격에 맞아 떨어져 있죠. 이 자리에서는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현재 관에서 37,500원 전후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1차 목표가는 41,400원을 잡아드리되 41,400원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42,000원 넘어가는 흐름들도 가져가 보신다라면 좀 중장기 전략으로서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GS도 한번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문자 종목을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448님께서 머큐리를 물어보셨네요. 아, 오늘 5G 종목이 결국 나오네요. 그래서 머큐리 잘 됐습니다. 머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200원 비중 20%, 그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머큐리는 5G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로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근데 머큐리뿐만 아니라 최근 이 장비,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5G 관련 장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못 가냐라고 하신다라면 사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5G라고 한다라면 언택트 시대의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통신 장비는요 컨택트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기지국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기지국에 설치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된 부분, 좀 딜레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자율주행, 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전장 사업 이런 부분들은 5G는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전송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5G가 모든 전산망이 깔려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2021년도부터 앞으로 한 3년 동안의 장비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5G 장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흐름들을 가져가 보신다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흐름들을 보면요. 이 머큐리는 그나마 덜 떨어진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이렇게 줄줄줄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고 이제 던져버리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당분간은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의 지지라인 때는 지금 8,700원짜리, 8,750원짜리에 놓여 있는데 저는 좀 이 종목이 비중 20%시면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머큐리 같은 경우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들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유튜브로 한번 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톱텍을 올려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13,000원의 비중 20%, 우리 김성배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실적 발표 후에 지지부진하네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의 흐름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좀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을 좀 막고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올해 실적 개선세는 뚜렷한데 이 주가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바닥권에서 좀 돌릴 만한 자리들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올라갔다 그대로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검은색 선 14,000원 라이가 120선 저항대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우선 저는 단기로 보신다면 14,000원 목표가 잡아보시고 그 이상권도 실적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4,000원에 왔을 때 반매도 15,000원 반매도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세 분 또 종목 선물도 받아가셔야 되니까요. 우리 은별 씨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들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712번님 GS 상담을 받으셨고요.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GS 보유하신 다음에 좀 답답하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멈춰가고 있는데요. 햄버거 세트가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릴게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두 번이 되셨습니다. 4448번님 머큐리를 상담 받으셨고요. 바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머큐리,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세일러문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돌림판은 돌아가고 있고요. 전문가 유료 상품 여전히 또 햄버거 세트가 안착이 됐네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역시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김성배님 또 빠르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정말 좋은 선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과연 이제 멈춰도 될 것 같은데 3먹어! 이번에도 역시나 햄버거가 당첨이 되면서 김성배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실 때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햄버거 세트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또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잡아야겠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나눠볼게요. 네, 오늘 진짜 선물이 최고신 것 같아요. 햄버거 세트가 3개 연달아 나와서 저도 받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선물을 좀 두둑히 받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훈훈한데요. 시장은 또 올라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단에 나오시는 QR코드를 인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이나 시황 분석 또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들어오시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 관심주와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안암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애플카가 미끄러지면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난주에 애플카가 다시 협의 중에 있다. 왜냐면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애플카 하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좀 기사로서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흐름도 나타나주면서 사실 어려운 시장에서 좀 올라와 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목을 축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박스권 상단의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삼각 수렴 형태를 계속 보여드렸거든요.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받고 그다음에 저항 맞고 또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다시 한번 또 3,500원에 대한 목표가를 갖고 진행을 해나갈 수 있는 실적 좋은 전장사업 관련된 종목들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모레지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GS 상담할 때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모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아무래도 CEO 지분이 상당히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조금 더디게 움직인 경향도 있습니다. 원래 종목보다는 자회사보다는 좀 더 더디게 움직인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 계열사들의 실적을 종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모레지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시황 설명드릴 때 파라다이스라든가 신세계, 그다음에 호텔신라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서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면서 이제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실적이 좋은데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직 실적이 좋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점,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양회 전인대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차트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급락이 계속 나왔다가 최근 뭐 10월 달까지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턴어라운드 하고 이제 하단 라인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딱 중심 가격에 대한 저항을 한번 맞고 등락 거듭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를 제가 주봉상 흐름들로 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65,1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60,000원 사이까지 좀 크게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는 이 종목은 좀 딱 들어가가지고 단타로 딱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개월, 4개월 좀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제가 90,000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비중 15%에서 20% 정도 이내로 좀 여러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55,000원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고 상당히 좀 힘든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음 내일이죠. 내일 또 파월 의장이 또 등판을 해요. 내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분명히 채권 상승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지금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이 깨진다라면은 기관과 외국인도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지수 우려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과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함께 참여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쳐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 도와드리고 지금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컴퓨터 키시거나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저녁 7시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는 우리 은별 씨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 종목상담 119 알찬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나요? 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저희 동영상 USB 당첨자분들 저희가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나는 이 시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영상 강의가 담겨있는 USB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당첨자분들께서 나오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내일도 6시에 함께합니다. 내일 6시는 오현진 팀장님이, 7시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종목상담 119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내일 6시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